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자 4차원 염성학교 공고를 찍겠습니다. 양자 4차원, 아이고야. 뭐 이렇게 거창합니까? 말씀, 제가 거창한 걸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뭐꼭 이렇게 이 시점에서 네. 이런 학교를 열어야 하시고 하시세요? 지금 제가 이제 양자학에 관한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학교로 연결시키려고 했었는데, 원래 우리 에이뱀에 지금 그 양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제를 하고 있다가 사정이 독립을 하시게 돼요. 네. 축복받고 독립을 하셨죠. 목자지만은 저는 하나님에도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도 관심이 많고, 물론 양자학 그 자체의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도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잘 믿어지거든요. 성경이 더잘 그래요? 믿어져요. 성경이 더 대단합니다. 잘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방에 갇혀서 그문 닫고 꽁꽁 그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니까 신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냥 싹 나타나셨다라고 보면은 되죠. 그냥 믿음으로 되면 되는데, 저같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사람은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거는 뭐, 차원으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차원. 지금 우리는 가령 그래서 예를 무조건 들으면 믿으라고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을 좀 설득력 있게 과학적인 어떤 그 이해와 함께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더잘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나타난 게 저는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은 성경이 믿음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이 싹 나타난,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은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싹 나타난다는데, 그렇지 않고 과학적으로 봐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차원적인 어떤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이제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6개월 전부터 이 양자에 대한 책을 좀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것까지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상황이 같이 하면 괜히 쓸데없이 간사님하고 경쟁이 돼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데, 아, 이거 양자 역학을 정말 이렇게 역학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었는데 좀 아까 그거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제가 이런 또 어떤 염려가 된다라고 그분 거 들으신 분이 또 이렇게 여러 명이 얘기를 하신 것도 있어서 저 사실 박사님이 이거 한다를 때, 아, 박사님도 또 그렇게 해서 괜히 공격, 그전에도 공격받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공격받을 거봐. 사실 그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았는데 제가 사실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힘을 빼고 또 잘못하면 또 유치게 될까봐. 근데 이제 이거를, 잘하셨는데 그런 어떤 방면으로 본 분들도 있어서 사실 불만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전 사실, 박사님 또 이걸 하신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사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많아서 사실 좀 염려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공격 안 받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믿음, 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 머리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가 되거든요. 성경이 믿음 생활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참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맞고 너무 적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책의 서문에 그 공간 이동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간 이동 이러면은 간단하긴 간단한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건 확실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 양자역학으로 하면은 이 차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옛날에 보셨던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공유하고 김고은이 이 문을 이렇게 열고 가면은 한국에서 갑자기 캐나다로 연결돼요. 캐나다에 가서. 이게 공간 이동된 거거든요. 이게 그냥 보면은
아이, 그냥 뭐 드라마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됐나 보다. 이게 전자과학이나 이 차원 문제로 보면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랄까, 아, 드라마야, 허구야. 이렇게 듣는 분들은 자기 거안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가능해. 아, 박사하고 이해, 과학자다 보니까 이해 그렇죠. 저게 가능하네.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학자인데 그게 이해가 돼. 오히려 과학자들이 안 믿는데, 지금 그 박사님은 과학자 입장에서 이걸 성경을 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런 드라마에 그 문을 딱 열고 갔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캐나다로 간다라는 거가 여러분들 수준은 아 저거 허구야 그냥 재밌어 재밌어 이걸로 끝나는데 저는 그때 저건 저 가능해 과학적으로 가능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누가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클까요? 나는 믿고 저거 가능해 저거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저한테 가능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저 아, 그렇겠죠. 생각에는 과학자면은 오히려 더안 믿고 더 성경을 무시하고 이런 것으로 세상에서는 지금 관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은 야, 과학자거든요. 근데 과학자로서 이 양자가 성경을 4차원을 풀어준다면 뭔가가 약간 뚫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양자역학과 뭐 믿음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 4차 양자 가 들어가야 되니까 양자 4차원 영성학교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 뭐냐면은 조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전통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조금 한 단계에 좀 차원을 높여가지고 점프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조금 점프하게 할수 있는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름 자체를 양자 4차원 영성학교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더 요거의 목적은 양자역학의 요 스쿨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야 되는 이게 우리가 아니라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게 납득이 맞잖아요. 가서 물론 누가 성경 충만해지면 다 아니 믿어지겠지만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 그런 거예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믿으니까. 확실하게 믿으니까.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안 되는 분들이 생각이 좀 전환이 필요하신 그렇죠.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이거를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거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분들이 오시면 지금 이런 분이 오시면 되고 우리 뭐 어떻게 졸업생들만 받을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업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학교는 미라클 스쿨을 하신 분이 오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혼이 좀 깨져야 되는데 이 학교는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저거기 때문에 안 하신 분도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도. 미라클 스쿨을 안 하신 분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 미라클스쿨 하신 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미라클스쿨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또좀 도움받는 방면에서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까? 뭐 성숙도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과정을 끝나면은 믿음이 한 단계 업되지 않을까. 그거가 타겟입니다. 예, 믿음이 결국 그거가 높아진다는 거는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수업은 이제 2시간이나 2시간 반그 사이에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80분 정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PPT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좀 예를 들면, 만 30명 뽑는다. 그럼 10명 한 조씩 한 방. 한 반씩 해서 그 분들을 주중에, 주중에 아니고 그 수업 중에 나머지 이제 2시간 반 한다고 치면 80분 빼고서 그 나머지를 그 개인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또 나는 오늘 공부한 거 나눌 수 공부하는 거 있고 뭐 주로 나누는 거 50분 정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근데 다 하면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매주 도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좀 하면서 시간을 갖게 좀더 되는 이제 하시면서 하겠다. 기름 부음 기도도 좀 받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언제 시작하죠? 지금 이거가 토요일이에요. 7월 첫째 첫째 주 주. 7월 6일 저녁 9시 반. 9시 반 네, 9시 반에서 12시, 2시간 반.
그런가? 우리 박사님은 2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2시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름 부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2시간 반 될 때도 예. 있고, 그래서. 30명으로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많이 받지 말고. 그래서. 예, 왜냐하면 10명씩 한 발을 나눠서 사역해드리면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받으면 또그 사역을 안 되잖아. 30명으로 아니, 제한됐으니까. 하여튼, 예, 들어, 도움, 더 들어온 것 이상은 30명 생각합니다. 이상은 안 받았어. 예, 저는 무조건 많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 이렇게 좀 인텐시브하게, 아주 착한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좀더 올려도 되지 않냐. 이건 영상학교니까. 그런데 우리 박사님은 아니다. 지금 한국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한다니까 모든 자세한 정보는요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보시고 그 유튜브의 링크를 예, 신청은 거기에 신청서를 드릴 있을게요. 테니까 카페에 오셔서 모든 정보는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블레싱 미니스트리 카페에 거기도 링크를 유튜브 밑에 걸어놓고 신청서도 걸어놓을 테니까 유튜브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선착순으로 자른 겁니다. 30명. 수업료를 바로 내시는 분 선착순 30명 거기서 그냥 자르겠습니다. 야, 따로 등록비 안 받고 예, 그냥 바로 수업료 다 완불하시는 분에 대해서 30명만 뽑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예,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으시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오셔야 된다고 이 강사 외칩니다. 예, 4차원의 영성. 이 생각이 네. 전환돼야지. 4차원의 영성은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 또 생각의 전환을 시키는데 집중해서 양작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이렇게 풀어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우리 학교에서 잘 하신 분도 이 우리 박사님 통해서 이제 계시가 더 오고, 자기가 적용을 잘 시켜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원조가 돌아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등록하세요. 선착순이랍니다. 선착순. 무조건 들어오고 싶다고 나 뽑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로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